국방부가 농축수산물 군납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꾼다는 소식을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군부대에 손수 키운 농산물을 수십 년간 납품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군 시내에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국방부의 군 급식 경쟁 입찰 방식을 철회하고 접경지 농산물을 사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화천군의 군납 농산물 계약 금액은 109억 원, 축산물까지 하면 216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도에서 군납 농산물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이곳 화천입니다. 군납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천 300개 농가에서 무와 감자, 배추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점차 수의 계약 물량을 줄여야 합니다. 로컬 푸드니 여기 적경지법이니 해가지고 기대를 갖고서는 농사를 짓댔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홀딱 뒤집어 놓으면 농민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특히 당장 내년부터 국방부가 김치를 완제품으로만 받겠다고 나서 무와 배추 등 김치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지난 2019년 예산 17억 원을 들여 지역 농산물 세척 가공 시설도 만들었는데 활용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완제품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농가들이 연간 납품하는 금액이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감소가 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원 군수와 군의원들은 정부 세종청사까지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국방부를 찾아 접경지역만 경쟁입찰 시행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국방부를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이제 저희도 힘들잖아요. 접경지역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에서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은 못 시켰습니다. 국방부의 정책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에는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줄며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수의계약 폐지까지 접경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한낱 사탕발림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